2022년 11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샬롬.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누굴까요? 남이 우는 걸 보고 남이 슬퍼하는 걸 보고 나도 슬프다 참 슬프다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고 다른 사람이 아픈 일을 겪을 때 아이고 저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일까요? 애통하는 자도 아니면 부모나 형제를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번에 이태원인가? 거기서 지금 156명이 죽었다죠? 그 지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 뉴스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보는 저도 그 울컥울컥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당사자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생태 같은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글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이 어떻게 뭐 위로도 안 됩니다. 그들도 지금 다 애통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는 것도 고귀한 눈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9가지 정도 나옵니다. 오늘 나온 이 애통은 그 강도나 그 농도에 있어서 최상급의 슬픔이요. 이 슬픔은 헬라어로 그 헬라어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포이펜둔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라는 뜻의 말에 나오는 이 애통이란 말이 포이펜둔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을 표현할 때 이 호이펜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자가 토하는 거룩한 탄식을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파란 것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자가 토하는 거룩한 탄식, 애통. 예, 뭔가 느낌이 옵니까? 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애통한 심령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영혼을 비운 후에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과 영혼이 비워지면 이 애통, 호이펜둔테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이지만 이 산상수훈이 주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 복받고 덕스럽게 사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어디 얘기입니까? 이 땅의 얘기입니까? 천국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밤이 새도록 운다고 천국 문이 열리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을 위해 내가 운다고 내 자식을 위해 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고 운다고 해도 그 눈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애통이란 말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애통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 불쌍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애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욕망과 내 거짓됨과 내 안에 거짓됨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곧 병들어 죽을 거예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곧 죽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왕에게. 히스기야 왕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애통밖에 없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한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죽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곧 죽는다. 절망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한 놈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몇 번 우셨어요? 세 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자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 이게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을 쓴 루카는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표현한 단어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클라이오. 따라해봅시다. 클라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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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통곡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cry란 말이 있어요. cry란 말은 소리치면서 우는 걸 cry라고 해요. 이 클레오가 바로 이 영어 cry가 이 클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통곡한다 뜻입니다. 통곡한다.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운다. 이 단어는 죽음과 관련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을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클라이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셨습니다. 클라이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클라이오 하셨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값으로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차로에 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갑자기 왜 우십니까? 그러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울었다. 여러분은 성도죠?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아멘? 아멘. 성도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하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애통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배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안 버렸습니까? 예수님 버렸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호언 장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뿌리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함께 도망치던 베드로가, 베드로만 예수님이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대제사장들 앞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종에게 베드로의 신분이 들켰습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 몇 번 부인한다 그랬죠? 세 번 부인한다 그랬죠? 첫 번째 부인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또 발각됩니다. 이렇게 그날 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침 닭이 세 번 울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베드로는 어둠의 세력에 무참히 무너져버린 자신을 발견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처럼 연약했어요. 주님을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 후로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살면서 닭이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닭 울음소리만 나면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사건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 후 주님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바라보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었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픔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의사와 현대의약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을 의지하십니까? 물론 해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회개한 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도 용서받고 다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애통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한숨만 내쉽니다. 힘들어 죽겠다 탄식합니다. 병들어 아프다고 염려만 쌓아갑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울면 삽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통하십시오. 그렇게 울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라는 어원의 뜻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 여기서는 부른다라는 뜻으로,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칼레오는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자기 곁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흘리는 눈물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위로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완전한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하늘 백성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곁에서 파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보혜. 그래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이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런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아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복된 약속, 보증, 권면으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 파라칼레오, 위로하신다는 것. 실망과 절망으로 힘을 잃은 우리에게 힘을 돋워주시고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위로를 받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인사와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 화해의 기쁨, 주님과 친교하는 주님이 내 곁에 파라클레오 하신다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 기대, 영원한 상태에 대한 소망,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얼굴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질병이 있는 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 고통스러운 자 다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믿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